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마 그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편히 쉬시고요. 예비 고3 같은 경우에는 이 해설 강의를 보면서 수능 국어라는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아마 여러분들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능 해설 강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것이 왜 정답인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는 저희가 평상시 푸는 방식, 논리대로 푸는데 문제, 보기나 선택지를 먼저 보고 그걸 기준으로 나머지 문제들을 푼다든가 그래도 잘안 보일 경우 그 기준을 가지고 해당하는 부분만 빠르게 가서 찾는 방식으로 해설을 할 겁니다. 최인호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EBS에서 나왔든 안 나왔든 아무 상관없이 지식 없이 우리가 풀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식 필요 없이 주어진 글을 얼마나 잘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읽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요약만 잘 한다면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학과 독서 영역을 하는데, 독서 영역에서는 독서론 이 부분은 쉽기 때문에 안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언매와 화작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은 제가 일단 하진 않고 이게 끝나고 나면 시간이 될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거에 대한 100% 해설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정답을 찾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정답을 만들어내면 되겠구나라는 걸 배우는 시간, 깨우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쉬운 문제들은 모든 선택지를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어려운 문제는 조금 모든 선택지를 다 설명해 가는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을 해볼 텐데요. 문학은 여러분 모의고사라든가 기존에 있는 문제들과 크게 다른 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EBS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궁금할 텐데, 고전소설이라든가 또는 현대시라든가 몇개 반영은 됐지만 문제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문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EBS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소설인데요. 고전소설은 우리가 이 작품은 EBS에 있지만 특별히 이 작품에 EBS에 없다고 한다라도 풀어가는 방식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설 같은 경우는 줄거리가 있으면 줄거리를 먼저 봅니다. 줄거리를 먼저 보고 줄거리랑 보기를 비교해 연결시켜 보고 선택지를 보면 이 전체 맥락을 알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줄거리에서 전란으로 가족과 이별한 채척은 명나라 배를 타고 안남에 이르러 처량한 마음에 피리를 불었다. 그러면 우리 고전소설이든 소설에서 키워드는 인물의 관계. 이게 전쟁이구나. 전란이라는 걸 일단 알수 있겠고요. 가족과 이별했네요. 그럴 때 이제 채척. 채척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채척은 명나라. 배를 타고 안남으로 왔네요. 명나라에서 안남이라는 지역으로 이르렀고요. 처량한 마음에 채척은 지금 피리를 불고 있네요. 그리고 어쨌든 전란으로 가족과 이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 논리, 소설을 접근하는 논리상 중략 줄거리가 나온다면 이전과 이후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면 가족과 이별하기 이전이겠네 라고 추론할 수 있죠. 전쟁 이전이다. 그러면 이 이후, 중략 줄거리 이후는 이제 명나라, 안남 와서 피리를 부는 가족과 헤어진 상황 속에서 이게 전개되구나라는 걸 알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가 보기 문제로 갑니다. 소설 문제 풀 때, 자, 줄거리랑 보기 문제를 제일 먼저 풀면 전체 맥락을 알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기를 아주 잘 봐야 됩니다. 채척 전에는 하나의 문제 사항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되는 서사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 이거랑 이제 같이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신이 한 존재를 만나거나, 그럼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 도움을 주는데 얘는 신이 한 존재야. 예언을
실현을 보여주는 특이한 증거, 예언, 그 예언이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되는 증거. 그리고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는 소재.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소재.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온다는 것은 제가 묻는 연습했거든요. 하나하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문에 다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바로 선택지에서 낼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거나 공간적 배경을 확장하여 공간적 배경 이걸 확장한답니다. 확장하여 다양한 국적의 사람을 등장시키는 등 여기 자 분명히 최초군 이게 소설이라면 조선 사람 같은데 아직 모릅니다. 명나라 사람 갖춰졌고 안남에 왔다고 돼. 안남은 우리가 베트남은 건 베트남이라는 거 알면 좋지만 모른다고 치더라도 넘어갑니다. 어쨌든 공간 확장이라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다양한 국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다양한 국적이라는 건 조선 사람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1번 오경의 꿈에 나타난 만복사의 부처 이거는 땡땡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조건부 저희가 하는 게 조건부와 서술부의 관계를 보는 건데 이 서술부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이 복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 담고 있다면 조건부랑 서술부는 같아야 된다. 이게 저희가 문학 모든 영역 똑같이 할 겁니다. 현대시든 고전소설이든 현대소설이든 고전시가든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가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고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부처잖아요. 꿈에 부처가 나타났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신이 한 존재 됐겠죠. 부처가 보인다니까 신이 한 존재 맞잖아요. 실제 우리가 부처 볼 수는 없잖아요. 꿈속에 봤잖아요. 몽속의 몸에 나타난 붉은 점은 산의 아이의 출생과 관련한 산의 아이의 출생과 관련된 예언에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이한 증거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아, 몽석이라는 아이의 붉은 점이 있었는데 누군가 예언을 했겠죠. 산의 아이 출생. 그럼 몽석이 산의 아이겠죠. 애가 태어나면 얘 아이의 몸에는 붉은 점이 있을 거야.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여기 있죠, 일단은. 예언의 실현 증거. 출생과 관련한다는 말은 출생은 앞으로 태어나는 거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확신 못하면 물음표. 세척이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어보는 것과 뭐 일본인 배죠. 일본인 배 그리고 조선말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 사람도 있는 거고 조선 사람도 있는 거고 지금 세척은 확실히 조선말로 물어보는 거니까 세척은 조선 사람이 맞는 거죠. 고국 사람을 만나려 하는 것은 서사 전개 과정에서 공간적 배경을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확장한 것과 관련이 있겠네. 일본인 배에 이르러서 조선말로 물어본다. 그러면 일본인 배도 있고 근 대신 채척은 조선말로 물어보고 있고 고국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는 건 일본인 배에 지금 조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다가 지금 여기 명나라 채척 사람과 같이 있고 안남이라는 곳에 있고 오경이 들은 피리 소리는 왜 채척이 지금 피리를 분다고 되어 있죠. 그럼 오경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오경이 채척을 떠올리게 하여 이별의 사항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는 소재 맞을 확률이 높네요. 그러면 가족과 헤어졌는데 이때 이 오경은 일본인 배에 있네요. 오경 논리상 일본인 배에 있고 얘가 지금 피리를 불었는데 일본인 배에 있던 오경은 그 피리 소리를 듣고 내 남편 아닐까? 남편인지만지 모르겠지만 지금 논리상이라면 가족과 졌으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가 남았네요. 채척과 오경의 소리를 오경이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는 것은 문제 해결에 따른 기쁨 맞겠죠. 무조건.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3번 4번을 보고 줄거리를 보면 가족과 헤어졌는데 채척이 피리를 불고 오경이 그 소리를 들었고 채척이 오경이 있을 거라고 추론해서 일본인 배에 왔으니 서로 소리를 짓며 끌어안는 것은 가족이 만나는 거죠. 가족의 이별의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눈물 이렇게 이제 끌어안고 눈물을 다 흘리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 확인 갑작스럽죠. 지금 논리상으로는 자 전쟁으로 해서 가족과 이별했고 안남이라는 곳에서
피리 소리 때문에 우연하게 두 사람이 만나는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뭐야?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라고 한다면 조금 냄새가 나죠. 그럼 바로 답을 못 찾더라도 답의 후보는 5번 정도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저라면 눈물이 닿아자 피가 흘러내리는 요 부분만 가서 확인하는 거라는 거죠.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요즘은 알려줘요. 수능에서 고맙게도. 그 부분만 가면 돼. 자, 봤더니 서로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설령을 뒹굴었고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한정할 수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둘은 서로 마주보고 만나는 거잖아요. 달려와서 오경은 울어. 눈에서는 눈물이 닿아자 피가 흘러내려서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증인이었다. 양국 뱃사람들이 저잣거리처럼 모여들어 구경했는데 처음에는 친척이나 잘하는 친구인 줄 알았지만 부부였다. 그럼 너무 만나서 기쁜 걸 드러내는 거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요즘은 다 알려줍니다. 이게 빠르게 풀 수 있죠. 그러면 전체 맥락을 이제 이해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면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건데 제가 눈을 가르치는 방법,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 18번 또는 19번, 여기 19번 문제, 인물에 관한 문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미리 선택지를 보고 이 보기 문제를 가지고 지을 수 있으면 지우고 이거를 가지고 읽어가면서 그때그때 지워가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자, 뱃사람들은 채척과 오경의 관계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 놀라웠다. 아까 좀 전에 읽었죠. 그럼 지우면 되지, 이렇게. 채척은 강둑을 데려가 자신을 다른 나라를 떠드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냈다. 맞을 확률이 높죠? 왜? 채척은 아까 이 보기 보면은 다른 나라를 떠드는 지금 조선인데 사람인데 명나라 사람과 만났고 아까 안남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떠든다. 공관 확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채척은 오경의 시에 대한 재능을 결혼 전에 알고 있었지만 오경의 시를 읽기 전까지는 이를 모른 척했다. 그럼 여기는 이런 걸 묻는 거죠. 전 읽기 전까지 모른 척했는지 알았는지.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걸로 알 수가 없어요. 오경은 가족 구성원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했고 당연하겠죠. 오경이 시집 온 후 채척의 집안은 점차 부유했다. 이건 모르겠죠. 부유해졌는지 이거는 오경과 지금 주인공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정성스레 돼야 되는 건 당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부유해졌는지 안 했는지. 친척들은 채척의 결혼을 경사로 받아들였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이웃사람들은 오경의 행실을 칭찬했다. 그래야 되겠죠. 논리상으로 본다면. 왜? 지금 오경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요 두 개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지문 갔을 때 시 부분이 나왔을 때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를 보면 되고 부유해졌는지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읽으면서 기억 미음이 나오면 그때 제거하면 되고 또 18번도 그래서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이제 지문을 읽는다는 전제 하에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진 않겠지만 쭉 보는 거예요. 쭉. 자, 당연히 집안 친척들이 기뻐했죠. 시아버지를 복양하고 이렇게 잘했죠. 예의를 갖추었죠. 이웃사람들이 그래서 칭찬했죠. 빠르게 다 알려주잖아요. 채척은 결혼한 후 구하는 것이 모두 뜻대로 되어 재산이 넉넉히 불었으나 다만 일찍이 자식이 없는 것이 걱정. 재산이 그럼 늘어났네요. 그럼 됐네. 이제 마지막 게 답이네요. 채척 부부는 후사를 염려해서 매월 초하루가 되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했어. 그래서 정월 초하루에도 다음에 여기에도 똑같이 만복사에 기도를 올렸어. 만복사 부처가 나타났는데 사나이를 점지해줬는데 그 사내 아이의 손바닥만한 붉은 점이 엉덩이에 있어. 아까 예측됐죠. 채척은 피리를 잘 불었으며 피리 매양 꽃피는 아침과 달뜬 밤이 되면 아내 곁에서 피리 불었어. 일찍이 날씨가 맑은 어느 봄날 밤이었는데 그럼 똑같이 매양 꽃피는 아침 달뜬 밤이란 말이죠. 그러면 꽃피는 아침 그리고 달뜬 밤이란 말이죠. 근데 날씨가 맑은 어느 봄날이었는데 어느 봄날 밤이었죠. 그럼 밤이었죠. 그렇죠. 날씨가 맑은. 그래서 어둠이 깊어갈 무렵 미풍이 잠깐 일며 밝은 달이 환하게 비쳤고 이렇게 떨어졌다 등등등.
그래서 저는 평소 여인이 시 읽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맑은 정경을 대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군요. 하면서 하니까 오경은 시한수를 읽은 거야. 채책은 애초에 자기 아내가 이리 시를 잘 읽는 줄을 모르고 있었던 터라 알고 있었던 게 아닌 거죠. 그러면 답으로 채책은 오경 결혼 전에 알고 있었다. 읽기 전까지 모른 척했다. 틀렸죠. 됐죠? 나머지는 됐죠. 그럼 여기에서 20번도 끝났죠? 읽다 보니 기억, 리을. 매한 꽃 피는 아침과 달뜬 밤은 인물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피리 부는 거죠? 피리 부는 날이 이날이었죠? 근데 어느 봄날은, 리을, 여기에 중한 시점을, 이게 중한 시점을 매한 꽃 피는 날, 봄날에 달뜬 밤에, 밤, 밤이라는 특정한 시점을 특정하는 시간의 표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피를 잘 불었는데 매양 늘 꽃피는 아침과 매양 늘 꽃피는 아침과 달뜬 밤이면 피리를 불었단 말이야 아내 옆에서. 근데 이렇게 일찍이 날씨가 맑은 어느 봄날 꽃피는 봄날 중에서도 아침이 아닌 밤,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치는 거죠. 어느가 이날을 이렇게 이 중에 하나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 답이 됐죠. 그리고 19번은 자 이런 것도 시를 삽입했는데 아내가 시를 읊었는데 갈등 서로 갈등하는 게 아니죠. 두 사람 갈등할 수가 없잖아요. 인물행위가 연속적으로 날된 장면을 통해 신분 변화하고 아무 상관없죠. 주변 인물이 알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주요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 말이 안 되죠. 둘 다 상반된 중요한 인물들은 플러스 인물이죠. 감각적인 배경묘사를 통해 인물의 행동이 전개되는 상황에 낭만적 분위기 좀 전에 읽었던 부분이죠. 피리 부는 거 꽃, 맑은 꽃, 밤이 떴을 때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쉽게 끝났어요.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이 끝났습니다.